물론 제가 만든 찬양들도 많이 있어요. 한 30, 40곡 있는데, 발표된 곡은 사실 한 곡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 CCM이라기보다 워십 리더 중에 한 명이 이제 손재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때 이집때 제가 그곡한 곡을 준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CCM 차트에 10 안에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거의 뭐 워낙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가 2001년도에 아마 앨범이 나왔나, 2000년에 나왔나, 뭐 그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작년에 2018년에 프로클레임 워십이라는 앨범을 냈죠. 예, 그때 이제 백석대학교 보컬 강사, 보컬 교수인 지승진 교수한테 원래 제가 곡을 누군가한테 주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데, 곡을 쭉 들어보더니 곡을 왜 남한테 주려고 그러냐, 형이 앨범을 내봐라, 근데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앨범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가 프로젝트로 앨범을 기획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실 프로클레임 워십이라는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 팀이 이제 앨범을 위해서 잠깐 모였던 팀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었고, 예,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예, 그런 앨범이 만들어졌죠. 그래도 이제 어노인팅에 강동규 목사님이 전체 리드를 하셔가지고, 그분께서도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또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딴 데로 샜는데, 지금 부르는 곡은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찬양곡들을 좀 부르고 싶을 때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곡을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찬양을 시작하게 된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오디션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 노래를 그냥 부르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 저런 노래도 있네. 그러면서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되게 좋은 곡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발표된 곡이었더라고요. 김명식 씨라고 예전에 컨티넨탈 단장이었고, 그리고,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어쨌든 컨티넨탈 단장이었고, 김명식 1집에 이게 아마 네 번째 곡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만이. 이 곡을 그 오디션에서 그 자매가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접하게 됐고, 이 곡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함께 들어보실게요. 근데 하도 저도 오랜만에 부르고 자주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수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수 있는 그대로 편집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뭐 실수하면 저놈이 그냥 부르면서 실수하는가 보다 그냥 봐주시고, 어차피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원곡은, 작사, 작곡은 전영훈? 전영훈이란 분이 한것 같고, 노래는 김명식 1집 4번 트랙에 있는 주만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바다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시바 길이
할지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